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득표율은 85%가 넘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이른바 명파리 발언 논란으로 당원들의 문매를 맞았던 정봉주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정 후보는 경선 초반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득표율 85.4%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확대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1극 체제를 비판하며 깜짝 출마했던 김도관 후보는 12.12%에 그치며 이른바 이재명 시대 견제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위 변동이 있었던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은 끝까지 치열했습니다. 1위로 올라선 김민석 후보가 자리를 굳건히 지킨 가운데 초반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명파리 발언 논란 속 6위로 마감하면서 막판 충격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전현희 후보는 3위를 기록했고 이현주 후보도 막판 역전으로 최고위원직에 입성했습니다. 정 후보의 탈락과 더불어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2기 지도부는 강성 친명 색채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